푸바오가 여행 준비를 시작한 지 열흘하고도 일주일이 넘고 최근 송바오는 푸바오의 근황을 알렸는데요. 그가 함께 보낸 메시지 속 따뜻한 마음에 사람들은 눈시울을 붉혔다고 합니다. 오늘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춘분을 맞이했습니다. 푸바오는 내실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기억으로 자신이 봄의 중앙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반응하면서 그에 따라 성체가 되었을 때 능숙하게 해내야 할 일들을 기특하게도 당당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4살이 되기 위한 2017년의 봄을 먼저 맞이하던 아이바오와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푸바오와 함께하는 시간이 천천히 흘렀으면 하는 마음과 푸바오가 누릴 더 넓은 세상이 빨리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공존합니다. 하지만 저는 아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 푸바오의 행복을 위한 마음인지를요. 자연스러운 그리고 판다다운 또 푸바오다운 봄을 맞이하고 있는 뜸빵이에게 오늘은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넌 정말 좋은 판다야 라고요.